안녕하십니까. 오락친구TV의 이동현 유튜버입니다. 지금 이 시간부터는 한 10강에서 15강 정도 부르고뉴 와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르도 와인에서 배웠죠. 크게 프랑스 와인은 이 대서양 쪽의 이 매독을 중심으로 한 부르고뉴 와인, 그리고 이 디종 쪽의 이 버건디, 부르고뉴 와인으로 대별됩니다. 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보르도 쪽의 이 생산량이 보통 15만 헥타르였습니다. 15만 헥타르. 근데 이 부르고뉴는 이 여기에 비해서 2만 8천 헥타르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은 거죠. 355. 예, 5배 이상 적은 거죠. 이 적은 땅에서 최고의 비싼 와인을 만드는 거죠. 보통 이 보르도 쪽은 카베르네 쇼비뇽, 멜롯, 뭐 시라, 카베르네 프랑 이런 것이 주였다면, 이 부르고뉴는 이 피노누아가 이 레드 와인으로는 이 최고의 포도 품종이고, 그 다음에 샤도네이가 화이트 와인의 포도 품종입니다. 보르도는 쇼비뇽 블랑이나 이 다른 여타의 샤블리 이런 화이트 와인 포도 품종이었죠. 그러니까 전혀 포도 품종이 틀리죠. 또 보르도하고 부르고뉴의 특징은, 보르도는 거의 모든 와인들이 이 서로 섞이는 포도 품종입니다. 그래서 이 주로 이 여러 가지 포도 품종을 이 섞어서 만든 와인이고, 부르고뉴는 모든 와인이 단일 포도 품종 피노누아나 샤도네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. 여기에 지금 보이는 땅이 지금 이 부르고뉴입니다. 위에 샤블리 지역, 그다음에 꽃드 도르 황금 언덕, 꽃두드 뉴, 꽃두드 본, 꽃두 샬로네이스, 마코넹, 그 다음에 보졸리스, 요 밑에 리옹이 있는 론 지역입니다.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부르고뉴 지역입니다. 자, 이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부르고뉴의 포도 품종이 뭔가, 그 다음에 보르도에 비해서 어떤 포도 품종인가, 이것을 잠깐 이 부르고뉴의 시작을 알려줬습니다. 전체적으로는 프랑스에서, 이게 파리거든요. 예, 파리에서 이 디종, 예, 디종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 리옹이 있죠. 유명한 공업도시 리옹. 이 디종과 리옹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이 부르고뉴 지역입니다. 좀 내륙 지역이고 해양의 영향을 안 받은 지역이죠. 예, 지금 부르고뉴 상당히 흥미롭죠? 다음 시간에 부르고뉴 와인 3천만 원짜리 로마네 꽁띠를 생산하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와인, 왜 3천만 원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동현이었습니다.